이번 콘서트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공연을 좀안 하게 된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이제 두 개나 내면서 이거는 꼭 공연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공연을 기획하게 된것 같아요. 마이 크리스마스 데이즈 포 유라는 제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그 라이브를 찍었을 때 되게 귀여운 꼬마 아이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를 이번에 공연 때 같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흔쾌히 또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그 무대를 꾸밀 건데, 그게 조금 이번 공연에 제일 준비를 크게 한 포인트가 아닐까. 찍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너무 이거 쓰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와, 프라다. 네. 프라다. 어? 소개 어떻게 당하고 싶어? 나 당해야 되는 거야? 나 당하는 입장이야. 아, 진짜 저렇게 들어가고? 근데 도매 넣기. 근데 또 괜히 또 설렌다. 나 소개 당한다. 노래 다 부르고 만담하는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나 껴줘. 좀 하고 주머니다. 주머니 여기다. 뭐 돌리면서 만담이나 하자. 근데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듣고 싶어? 강조하고 싶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뭐 최근에 이별. 오. 최근에 이별했어요? 안녕. 아니 오늘 기분이 어때? 뭐 사놨어? 뭘 좋아가? 아니가 준 선물 언박싱 해볼까? 포장도 해줬어. 뭐야? 열어줄 거야? 우와 이게 뭐야? 이거 그거야. 이거 그 애기들 많이 하는 팝이야 이거. 우와. 제일 좋아. 이거 뭐예요? 거꾸로 됐는데.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뻐요. 야 이거 진짜 예쁜데? 나 지금 귀걸이랑 세트다. 오. 오! 야 오늘 해. 오늘 할 거야. 오늘 해. 와. 이거 근데 와. 어디 사이즈일까? 새끼. 새끼야? 이렇게? 됐네. 야 이쁘다 이쁘다. 너무 예뻐. 감사. 맨날 하고 다니겠다. 편지 지금 읽어? 안 부끄러워? 감독? 너가 읽어줄 거야? 아니.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손만솔 언니 사랑해요. 다니. 아 너무 좋다. 손만솔 언니. 와. 진짜 그 본연의. 진짜 나는 좋아. 왜냐면은 이모에서 언니로 내려갔어. 깎아볼까? 고마워. 이거 언니가 집에 이거 이렇게 상자 채로 보관할게. 너무 이쁘다. 고마워. 아니야, 지금 열려 있어요. 색이랑 하얀색 있어요. 아 진짜? 근데 핑크색이 언니한테 어울릴까 봐. 진짜? 다니가 생각했던 거야? 네. 고마워. 다니. 다니 얼굴에 안 나와. 핑크색 반다. 안녕. 안녕. 긴장될 때 노래를 부르면 약간 호흡이 딸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전 등을 때려요. 아, 때려주실래요? 진짜 등, 전 진짜 등 때려달라고. 진짜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딱 풀려요. 어,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진짜. 한번 때려줘요. 아프다고 생각하지,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성이니까. 한번 갈게요. 아, 약간 속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좀 세게 때려야 돼. 괜찮아. 아, 왜요? 아니, 이런 거 진짜 풀려요. 해보자. 정신. 한 번이에요? 아니, 두 번이요. 정신 차려. 아, 잠깐만. 빈장 풀리지. 뭐 그런가? 약간? 이번 공연에 이제 뒤에 뜨는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경을 침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화를 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뒤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띄우고 이제 앞에서 침묵으로 부를 건데 좀 더 팬분들한테 몰입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요. I'm 단순하게 그냥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강했는데 너무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만족을 쉽게 하진 못할 것 같고 이번 공연으로 그렇지만 계속 신경 쓰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이번에 공연을 준비를 해도 됐지만 제가 이번에 혼자 하게 되어서 의상을 맞추느라 되게 애를 썼었는데 지루하지 않게끔 1부, 2부를 뭔가 미세하게 나눠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는데 그래서 착장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 디셈버 앨범으로 시작을 해서 노벤버 앨범으로 끝나는 트랙 리스트를 제가 정해놔서 1부에서는 살짝 어두운 톤의 옷을 입으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노벤버가 사실은 좀 더 눈이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2부를 할 때는 좀 하얗게 아예 상반된 착장을 준비를 해서 그런 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함을 줬던 것 같아요. 안 심심하겠다 팬들. 예쁘다. 영상을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봐. 난 7분도 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7분이 생각보다 빨라. 안 잠근 게 낫나? 그냥 잠그자. 잠가 봐. 잠근 거야 지금. 아, 단추. 이거 묶어야지. 이거 묶어야지. 귀걸이 빼야 돼. 괜찮아, 시간 많아. 저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지. 아니 지금 재밌어 하시는 거 같아. 진짜? 지금 입구 원래 지금 나와야 되거든? 입구 지금 입구 쳐다보고 있어. 아 그 입구 쳐다보고 있어. 어? 뭐? 안 되는데? 아니야.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니야래. 그럴 거야 아마. 다시 돌아갈 걸? 오? 뭐야? 아니야. 다시 할 거야. 가만 있어. 보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지. 뭔가 하지 않을까? 너 믿는 거 같아. 어? 꽂았는데? 멘트 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닌데? 됐다. 나오라고? 나와서 빨리 사주하십시오. 아, 이거 맞나? 아, 안녕하세요. 옷가를 좀 넣었어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예전에는 공연을 할 때 정말 노래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공연에는 좀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묘미? 그런 요소들을 좀 넣고 싶어서 이코님과 간단한 토크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요. Q&A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QR 코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진님 오늘의 TMI. 아 오늘 TMI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어 그래요? 네. 원래 제가 게스트 해달라고 했는데 아. 근데 제가 당연히 이제 제 머릿속에는 아 개인곡도 당연히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코님은 아 내가 괜히 설쳤다가 곡을 부른다고 했다가 그 게스트를 부탁하셨는데 이게 제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썸머솔 콘서트인데 제 솔로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면은 괜히 네가 주인공도 아닌데 왜 그럴라 하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깜짝 기분이 둘 다 충격 기분 좋아요. 아 정말요? 네. 히코님 우참 웃겨요. 나도 우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잘 참아보아요. 썸소 큐티프리티 공주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거 본인 쓰신 거예요? 네네. 하지로 가면서 공주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예쁘셨나요? 아니요. 카베베님 아. 히코님 본업 개그맨인가요? 저 본업이 그 개그맨은 아니고 개그맨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아, 개그맨 지망생 이래요. 개그맨이 노래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뭐 먹으면 그렇게 예쁘네요. 근데 아이디가 순댓국밥이에요. 근데 되게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멘트였죠 근데. 네. 그 진짜 그 멘트가 아니라 정말 다들 너무 이쁘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진짜 드럼 치는 형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소개받으실래요? 아 진짜 되게 뭔가 분위기가 괜찮지 않아요 사람 분위기가? 오늘 의상 콩두 같아요. 하얀 말티즈 같다는 듯. 어 콩두 치워요. 콩두 치워왔네. 소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 게스트 온 것도 뭐 제대로 얘기가 된 것도 아니었고. 뭐야? 엄마야 가져가! 엄마야 가져가! 엄마 잠깐만 누가 준비를 와 저게 저래요? 그 어제 용납도 해주시고 제가 그려드렸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 내일 그 전날이 콘서트 전날이어가지고 저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되게 똑같지 않나요? 어? 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월드네요 저 진짜. 아 저게 저래요. 사랑한다고 한 번만 외쳐줘.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이렇게. 네. 네.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팬분들이. 아 그럼요. 돈 내고 더 오신 건데. 일하자. 사랑할게. 모션은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해서 아니, 아 너가 이거 여기다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봐봐. 왜요? 아니 이 마이크 어떻게 주라고? 마이크 아니 이게 마이크 뭘로 주라고? 하고 그냥 하고 하나, 둘, 셋, 사랑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 춤, 그냥 아, 원하신 춤.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카메라 딱 쳐다보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onight
다음 공연 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공연 때는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